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시즌 동안 그래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더 다른 종목이 있을까요? 원픽으로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던 종목 중에 제일 단연 베스트겠네요. 네. 이 꼭사주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레벨로 가는데 아무 무리 없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꼭사주 당연히 HBM과 DDR5 관련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핵심 제품 HBM 2024년 증설 물량까지 완판. 심지어 증설까지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IT 쪽의 대형 장치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은 그 업체들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재고가 누적이 되어오면서 그 가격 결정력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최근 이 가격 결정력 그리고 가격 협상력을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고객사인 업체들이 이 회사에서 메모리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수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HBM을 사용하는 AI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도 23년 말에는 HBM4에 대한 고객사 선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력한 벤더로 지금 낙점되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도 당연히 엄청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사업 부문 매출 및 수익성 개선. 원래 반도체라는 것은 전방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방 산업들의 대부분의 사업을 이 회사는 다른 사업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도 다잘 돌아가요? 네, 대부분의 업종들이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실 3분기까지는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2023년 이제 12월까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지금 이 증권사는 지금 추정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2025년, 26년 이 실적의 상승세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 선점. 이 AI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AI 시스템이 요구하는 컴퓨팅 사양이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고부가치 제품들이 DDR5 같은 사양들인데요. 이 회사의 DDR5의 전환 속도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 탑이에요? 그럼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꼭사주는 글로벌 인지도가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얼마나 인지도가 있냐면요. 이 반도체나 IT 인터내셔널 ETF에는 이 회사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IT나 이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탑이고요. 구글, 인텔, 애플 이런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무려 5.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향후의 성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트를 보면 어쨌든 지금 좀 박스권인 것 같은데 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수 있을까요? 그럼요. 굉장히 장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매물대 차트 설명해 드린 적 있죠? 네. 네, 지금 이 자리가 최대 매물대 자리입니다. 예, 이 최대 매물대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주체가 지금 외국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전고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단장 조성욱 고수가 픽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고수들이 보고 싶다면 재테크는 그전! 검색창에 그전! 안녕.